피아트 500X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올해 하반기 공개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블로그는 7일 현지 시각 신형 피아트 500X의 티저 이미지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피아트 500X는 4년 전 소개된 이후 올해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새롭게 출시될 전망이다. 업데이트된 피아트 500X의 전면부는 더욱 현대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모습이며 새로운 라이트 시스템이 적용됐다. 여기에 범퍼는 변경되고 스타일리시한 테일램프를 채택하는 한편 실내에는 새로운 스티어링 휠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엔진 라인업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고 출력 118마력을 발휘하는 1. 0리터 3기통 터보 엔진과 각각 148마력, 177마력을 발휘하는 1. 3리터 4기통 터보 엔진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한편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2018 파리 모터쇼에 불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500X 페이스리프트의 구체적인 공개 시기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